안녕하세요. 전시해설 봉사자 연수인입니다. 지금 서울 강서구의 기생충 박물관 3층 연구실에 와 있는데요. 오늘 본광 박사님과 함께 기생충에 대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병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정봉광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기생충에 감염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강한 산성인 위액에서 기생충이 죽지 않고 인체에 감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참 많이들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의 위는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위산은 아주 강력하게 뭔가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기생충이 아마 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이게 장까지 가서 감염을 일으키는지 아마 궁금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 사진을 잠깐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사진은 바로 회충의 충란의 모습입니다. 이게 회충란은 이렇게 바깥쪽에 단백질막, 안에 킵틴, 그 다음에 지질막으로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산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선생님께 제가 퀴즈 하나 낼까 싶은데 혹시 위에서 소화되는 영양소 성분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단백질 맞나요? 네, 아주 pH가 2 정도가 되는 위산에서는 주로 단백질이 소화가 되죠. 아까 제가 잠깐 우리 회충란이 단백질막으로 바깥층을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산을 통해서 그 단백질막을 한겹 벗길 수 있게 돼요. 한마디로 기생충 충란에 있는 유충이 장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 옷을 벗겨주는 것처럼 위산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생충 연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란들이 이런 막을 둘러싸고 있어서 안전하게 장까지 살아가는 반면 원충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형태예요. 원충은 우리 몸속에 있거나 조직에 있을 때는 영양형이라는 형태로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증식을 하다가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때는 포낭형이라고 해서 주변에 낭으로 자기 몸을 둘러싸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서 위산이나 다양한 소화효소에도 견딜 수가 있고 우리 장에서 기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기생충들은 뱃속에서도 위산에 의해서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여름이면 모기에 많이 물리는데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말라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비해 감염률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발생되는 말라리아 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00명? 200명? 아유,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감염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4에서 500명 정도가 국내에서 발생되는 말라리아 환자 숫자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 환자들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들이 경기 북부나 강원도에 해당되는 지역들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모기가 있는 계절이 굉장히 짧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로 여름철에 모기가 있고 또 우리가 반팔을 입고 다니는 그 계절도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때 모기한테 물리게 되죠. 근데 그 반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물론 우기, 건기가 있지만 많은 기간 동안 모기와 함께 있고 또 모기에 물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프리카에서 더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화가 되어 있어요. 시골에도 일부 지역은 굉장히 이제 논과 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이렇게 도로들이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 땅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발자국에 움푹 파인 그 웅덩이도 모기가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훨씬 더 많이 번식할 수 있고 모기들이 말라리아를 더 잘 나를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 또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비해 말라리아 감염률이 낮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생충에 대한 질문들을 박사님과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새로운 질문으로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